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요 며칠 과로하고 좀 심한 스트레스로 좀 며칠 쉬었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다.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 회복이 되고 여러분 앞에 다시 또 서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식관 중에서 음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하튼 천간은 참 소중하다. 천간만 잘 해독하게 된다면 지지는 조금만 설명을 들어도 쉽게 그것을 이해하고 사주 감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식관. 오늘도 제 식관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자 여기에서 식관 중에서 대표주자 10명이 있는데 자이 식관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여기서 혹시 소속 그러니까 관직이나 아니면 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나는 사업하기 싫다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소심하게 가고 싶다. 이런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소속. 소속을 예를 들면 좀 가고 싶다. 관직이든지 이게.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나오시오. 이렇게 하니까 을목이 쭉 나옵니다. 을목이. 저는 이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정화가 쭈삐쭈삐 나와요. 정화가. 그리고 기토도 나옵니다. 기토. 저도 차라리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금이 나옵니다. 신금. 그 다음에 계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식간 중에서 일단 이 다섯 개를 음간이라 그럽니다. 음간. 이 을을 갖고 태어났다. 정을 갖고 태어났다. 기를 갖고 태어났다. 신금을 갖고 태어났다. 계수를 갖고 태어났다. 음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취하려고 하느냐? 왜 소속과 관직 이런 쪽으로 좀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 소속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 하면, 을이, 너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기가 그러죠. 자기는 경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을목이, 너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경금을 좋아합니다. 그랬죠. 정화,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하니까 임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임수. 저는 임수를 좋아합니다. 기토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하니까 갑목을 좋아합니다. 그러겠죠. 갑목. 자, 신금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병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죠. 계수는 무토를 좋아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일간을 이렇게 음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양간을 좋아한다는 거죠. 양간. 왜? 자기가 음이니까. 그런데 왜 관직 소속을 좋아하냐면 얘네들이 합을 합니다. 을경합을 해요. 을경합을 해서 누구와 합을 하냐? 관과 합을 한다는 거예요. 관 자체와. 정관과 합을 하게 됩니다. 정관. 을경합, 정관과 합을 해요. 그 다음에 정이 임하고 합을 합니다. 합해요. 합했는데 얘가 뭐냐? 정에서 바라보니까 정관이다. 이 말이죠. 정관. 기가 갑과 합을 합니다. 얘도 뭐냐면 기토에서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 그리고 신도 합을 한다. 누구와 병과 누구냐? 얘는 정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관과 합을 하게 됩니다. 일간 자체들은 일간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와 합을 하느냐? 정관과 합을 한다. 그 정관과 합을 하기 때문에 정관은 바로 관직이나 소속을 상징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일단 빠져야겠지. 이렇게. 자, 밑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이 양간들은 근본적으로 누구와 합을 하느냐 하면 재성과 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성. 재물과 합을 하겠죠. 재물과. 얘네들은 재성과 합을 하지만 양간은 음간은 관과 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관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예를 더 존중하고 소속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관직으로 가냐? 그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릇 자체들이 좀 소심하고 예민하다. 좋게 이야기하면 좀 착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다 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지지에서 형충파이가 있으면 좀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음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우격다짐이나 아니면 파워풀하게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센 사람들과 합을 해서 가려고 한다. 센 게 누구냐? 정관이더라. 바를 정자, 편관이라 정관. 그러니까 뭐냐? 정직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주에서 정관을 취할 수 있는 때는 어떤 때 취하느냐? 일간이, 얘네들이, 니들이 정관을 취하고자 할 때는 단 조건이 있다. 관직을 가고 싶다 그럴 때, 니들이 관직을 가고 싶다 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니들이 신강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신강. 만약에 신약하게 된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준비하지만 떨어집니다. 왜? 공부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강하게 되면 축자 살짝 그것도 부딪혀요. 이 음간들이 양간보다 더 끈질긴 근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또 자기가 한번 뭔가 꽂히면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구롭게 파고드냐? 신강한 경우에 파고듭니다. 신강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관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경우에는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관두는 사람이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죠. 질문하면서 이쪽 준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뭐냐? 저 장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음간들이 장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음간들이.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너 음간, 너 을목 자체 너는 네 성격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예민한데요. 이렇게 하죠. 예민하죠. 자, 예민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할 겁니까? 장사할 겁니까? 그러면 힘들겠죠. 왜? 예민한 상태에서 이 사주가 장사를 해서 깨지게 되면 가장 먼저 멘탈이 깨집니다. 정신이 깨져요. 을목 자체는 정신 깨지기가 쉽습니다. 멘탈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약한 경우에.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일을 신약한 사주에서 을목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손해볼 확률이 높다. 왜? 배포 배짱이 약하다는 것이죠. 직원들을 잘 구슬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근본적으로 관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약사주인 경우, 신강사주인 데는 그래도 치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신강과 신약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강한 경우에는 그래도 치고 나간다. 그러나 신약한 사람들은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약한 사주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게, 그럴 때 잘못되면 가장 먼저 멘탈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굽니까? 치고받고를 해야겠죠. 자, 단점은 이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 을목 자체는 뭐냐면 너의 특기는 뭐냐? 저는 손의 기능이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손 기능? 그래, 뭔가 손 갖고 뭔가를 하는 것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그걸 갖고 그러면 컴퓨터 뭔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거나 뭔가 손을 갖고 활용하는 것, 그런 것은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돼. 기본은 좀 먹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단순한 사업으로 하게 될 때는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줘요. 단 이렇게 을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역마지살에 관계된 분야를 가는 것은 좋다. 해운, 항공, 항만, 자동차, 물류, 유통에 관계된 것은 을목 자체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따지면 영혼이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역마살에 관계된 분야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장화도는 뭐냐? 그럼 단점은 뭐냐? 어, 저는 단점이 끈기가 없습니다. 이게 끈기. 장화는 끈기가 약해요. 화기운 자체는 확 올라갔다 꺼집니다. 화기운 자체는. 그래서 이 정화는 가장 큰 부분은 약합니다. 근데 너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 이빨을 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빨을 어떤 때 까느냐? 기토가 있을 때 이빨을 잘 깝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죠. 언어를 풀어볼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도 만약에 신강한 사주에서는 충분히 이쪽으로 관을 취할 수 있는데 신약한 경우에 만약에 네가 장사 사업을 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끈기가 없는데 마무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하지 말자. 왜? 너 심장 날라가. 이 경우에 심장. 신약하니까 심장이 날라간다는 거죠. 사업하다가 안 되면 심장이 날라가. 얘는 정신 나가요. 정신 멘탈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화를 갖고 일간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뭐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신강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신강한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약한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게 된다면 신장 쪽이 많이 무너지고 왜 무너지느냐? 신약한 사주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화도는 성공하고 싶으면 제발 좀 욕 좀 먹어라. 이거야. 욕 먹어야 커요. 얘도 욕 먹어야 큽니다. 욕. 신금도. 욕을 먹어라. 이 말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민감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야만이 네가 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일단 사주에서 먼저 착 보고 난 다음에 아, 얘가 신약한 경우구나. 신약한 경우에 이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아, 이 부분이 분명히 이 부분 약할 텐데 신강한 경우에는 신강한 경우는 한번 그래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화도 뭐냐 임수를 정관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무토도는 뭐냐? 너의 이 무토는 뭐냐면은 좀 신중해요. 너무 신중해서 문제다. 신중하면서 깜짝깜짝 잘 놀래. 자, 기토 자체는 뭐냐면은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냐? 뜸들이다가 발이 다 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기토는 10간 중에서 10개 중에서 뭐 하나가 특성이 있다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기토는 아무리 충파가 충이 없습니다. 사주는 기토는 없어요. 충 없고 만약에 극이 들어온다 해도 극 이게 간목이죠. 을목이죠. 갑과 극이 들어온다 해도 기토는 목극토를 해도 얘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갑기 합을 해서 그러니까 기토가 합을 해가지고 토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인내심이 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자의 일생 노래가 나옵니다. 여자 일생. 참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나는 참고 견디겠다. 이걸 얘기했죠. 기토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왜? 기토는 우리가 물상에서는 밭으로 봅니다. 밭에는 뭐가 들어가면 쟁기질이 들어가야 돼요. 쟁기질. 쟁기가 팍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삽질이 들어가야 돼요. 막 부수고 파수고 파헤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것을 여기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는 뭐냐. 시련이 있어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하는 것을 오히려 유일하게 극을 받는 것을 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참 잘 봐야 돼. 다른 부분은 충파가 들어오면 지들이 깨지는데 얘는 충이 들어와도 받아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신중해요. 깊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토입니다. 기토. 보니까 기토더라고요. 참 신중해요. 100번, 1000번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는 성질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토가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견디는 힘이 있어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얘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음간 중에서는 천둥 쳐도 번개 쳐도 여러 어려움을 우여곡절을 겪어도 그래도 저는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어느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강신약을 떠나서 유일하게 기토는 신강신약을 떠나서 병화와 개수만 잘 두르면 병화와 개수만 두르면 얘는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있다. 밭이 있다. 오행상 목이 없어도 기토는 목이 없어도 이미 지가 갖고 돌아야 없는데 사주팔자에 없어요. 그런데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데 병화와 개수만 갖고 있으면 뭐냐 이 목은 자동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왜? 태양이 있으면은 이 개수 물이 있고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이 밭에는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걸 이야기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잠시 좀 쉬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토는 그래도 이 병화와 개수만 있으면은 간목이 없어도 간목은 자란다. 우리가 아스팔트 뜯어내놓고 조금만 햇빛만 들어가고 물만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새로운 풀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필요했습니다. 여하튼 신금과 경금은 잠시 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